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희열이 꽃 찍어 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남부 지역인 동탄입니다. 희열이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3월 10일경부터인데요. 이렇게 3월 말까지 노란 병아리꽃, 종을 닮은 모양의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정원에서는 크로커스가 지고 수선화가 피어날 무렵에 같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희열이라는 꽃 이름은 순우리말인데요. 그렇지만 기억하려고 하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희열이 꽃은 남부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한국 특산 종인데요. 최근에는 좀 보호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희열이의 이름에서는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남부 지역 순천 송강사 인근에서 15리마다 심어져 있었다고 해서 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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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그 희열이가 됐다는 설이 있는데요. 15리 10리가 그러니까 3.9km 정도 되니까 15리 하면 약 6km 정도가 나오죠. 6km마다 그 이렇게 우리 희열이가 심어져 있었다고 해서 시오리, 시오리, 희열이로 이름이 바꿔졌다는 설이 있고요. 거리에 따른 이름의 유래였다면 차라리 희열이가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히읗 발음을 시옷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발음 체계가 잘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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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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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힘줄을 심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의 추측을 가미해 보자면, 시어리, 시어리로 불리다가, 식물을 명명할 때, 혹시 히읗에서 파생된 시옷, 사투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히어리로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시어리라고 부르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 꽃을요. 두 번째 희열이 이름의 설은요, 그 해를 연다라는 뜻의 희열이, 해열이라는 그 남부지형의 말이 있는데요. 그게 그 계속 그 내려오면서 희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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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열이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벌써 꽃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26일 금요일인데요. 이렇게 꽃을 봐보세요. 희열이의 꽃은 총상꽃차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왕꽃차례라는 비슷한 말도 있는데요. 무왕꽃차례, 그러니까 이 꽃 전체가 하나의 꽃송이처럼 보이는 특징인데요. 우리가 아카시아 꽃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죠. 희열이 꽃이 지고 난 이후에 돋아나는 새잎, 그러니까 희열이 나무의 잎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잎의 모양은 달걀 모양이고요. 가장자리가 톱니바퀴 형태로 생겼습니다. 희열이 나무의 가을 단풍도 너무 멋져서요. 올해는 제가 그것도 흘리지 않고 담아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풍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래정원의 희열이 꽃은 자연에서 피는 희열이 꽃과는 약간 변형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꽃대의 길이가 조금 짧네요. 오늘은 미래정원에서 피는 희열이 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거나 또한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에 첨언해서 적어주세요. 미래정원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